안녕하세요, 여러분. 혜원이에요. 제가 오랜만에 샴푸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 아큠두에서 나온 바로 힙크림 비건 샴푸라고 해요. 당연히 비건 샴푸라는 이름 명칭 자체가 들어간 만큼 비건 인증원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믿고 사용할 수 있고, 제가 최근에 두피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두피 관리를 받고 왔더니 거기서 일부분이 굉장히 건조하고 약간 지루성 두피염 끼가 보인다고 하면서 되게 샴푸를 골라서 쓰셔야 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샴푸에 이러이러한 성분이 있는지 그거 한번 확인해보고 바꾸시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그래서 제품을 바꾸게 되었는데, 일단 이 휘크림 비건 샴푸 같은 경우에는 보습 보습력이 굉장히 좋은 게 장점이에요. 거품도 굉장히 많이 나면서 보습이 잘 되고, 각질층의 주요 단백질을 합성시켜서 피부 장벽도 강화시켜주고,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피부 장벽까지 강화를 시켜준다고 해요. 그래서 주로 샴푸를 하면 할수록 아무래도 건조함이 생긴다든지 피부를 벗겨내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샴푸 성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제품 사용했었을 때 두피 붉은기라든지 가려움증도 좀 없어지지만 전체적으로 보습력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제가 원했던 그 지루성 두피염에 좀 제일 가깝지 않나 싶어가지고 저도 이번에 샴푸를 바꾸게 되었는데, 단순하게 샴푸만 사용을 하더라도 생각보다 머리 엉킴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꾸준히 사용을 하면 할수록 모발 속 안에 있는 두피의 개선된 변화 모습이 너무 눈에 잘 보인다고 해서 저는 요즘 기대하면서 엄청 잘 쓰고 있는 중이에요. 주된 성분 자체가 항산화된 허브 콤플렉스로 이루어져 있고, 히알루론산 콤플렉스가 같이 섞여 있어서 피부뿐만 아니라 머리에도 요즘에는 수분을 굉장히 많이 준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두피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처럼 샴푸를 먼저 바꾸는 것도 중요한데, 샴푸만 바꾸는 것보다 그 샴푸에서 나온 라인별로 한번 써보시는 것도 추천을 하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샴푸도 나와있지만 이 제품뿐만 아니라 트리트먼트 제품이 두 개, 거기에다가 폴리쉬 오일이라고 해가지고 수분이랑 윤기를 충전해주는 것까지 네 세트로 나와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 트리트먼트가 하나는 씻어내주는 건데 하나는 씻어내주지 않는 걸로, 여기 머릿결 자체에다가 영양성분을 그대로 넣어주니까 머릿결이 굉장히 좋아지기도 하고 뭔가 클리닉 받은 듯한 그런 느낌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제품을 사용을 해보면서 제일 느꼈던 게 조금만 짜더라도 거품이 제일 잘 난다는 거였고, 향기가 생각보다 꽤 좋다는 거여가지고 한번 사용하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제형은 이런 제형이에요. 그래서 향기가 되게 좋고, 그냥 딱 맡았었을 때 향기 괜찮은데? 라는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거품도 한번 보여드릴게요.